키우셨고 또 손주들을 키우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자녀가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가 가출한 아들을 시골에 가서 새벽 밤기차를 타고 가셔서 그 아들을 찾아다가 새벽 기차를 타고 데려와서 이제 학교를 가라고 학교 차에 태워줬는데 그 아들이 학교로 가는 길에 학교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내려가지고 또 딴 길로 벗어나면 그런 자식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시는 얘기일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했던 이야기 같기도 한데 제 이야기인데 저희 아버님이 가출한 저를 시골에 새벽 기차를 타고 데려와서 제 고등학교에 다시 가도록 버스를 태워주셨는데 반성을 하고 가는 도중에 또 다른 생각을 품고 또 다른 길로 도망갔던 기억이 자꾸만 생각이 나서 여러분께 또 말씀드립니다. 예진이가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너는 정선옥 자식이니까 나는 모르겠다 안 한다고 제가 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못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화면에 보이는 로마 베드로 성당에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걸작품 피에타라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 시체를 끌어안고 비탄에 잠겨있는 어머니의 마리아의 모습을 조각한 작품인데요. 오래전에 한 정신이상자가 이 조각상을 망치로 훼손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 미술 애호가들이 중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고 과연 이 작품을 원형 그대로 회복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고 복구팀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함께 모여서 어떻게 제대로 복구할까 회의를 하다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복구 작업에 실제로 들어가기 전에 상당한 기간 동안 실제 사진을 보고 그 작품 앞에서 깨어진 작품과 실제 깨어지기 전 작품을 보면서 계속 관찰하는 시간을 갖고 준비가 되면 회복에 들어가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리지널 그 그림 조각 그 사진을 오랫동안 보면서 깨어진 작품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그 안타까움이 계속 관찰되는 과정에 마음속에 그 조각상을 새기고 있다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함께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아주 작품을 빠르게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딸로 삼으시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이미지와 형상을 우리 속에 담으셨는데 자꾸만 도망가는 저처럼 조각난 이 조각상처럼 깨어진 조각품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조각가들처럼 오랫동안 원래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작품과 깨어져 문제 많은 그 작품을 보시고 다시 대조하시고 아파하시고 또 마음 아파하시면서 준비하셨다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원래 기대하셨던 그 형상대로 만들길 원하셨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과정에서 마침내 본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 조각품을 완전히 회복하시고자 시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그 회복되는 조각품을 계속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살피길 원하는 갈라디아서 4장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고 저처럼 이렇게 개척되어서 어느 정도 모여있는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지역에 가서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여 땀과 피와 헌신으로 세우고 그 세워놓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기대대로 사도 바울의 소망대로 잘 되어 있어야 하는데 방황하는 저처럼 또 다른 하나님의 기도와는 다른 곁길로 나가는 갈라디아 교회에 깨어진 조각상과 같은 그 교회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쓰는 편지의 본문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출생시킨 그 갈라디아 교회가 곁길로 다시 돌아갈 때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부흥 전도회에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고 또 어떻게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을지 또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보 표지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His story is our hope.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보내셔서 산고의 고통을 겪고 인간을 거듭 태어나게 출생시킨 구원의 자녀들 아들딸을 출생시킨 그 역사와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곁길로 잘못 나가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감내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핵심 구절은 4장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갈라디아 교회에 방황하는 교회를 위하여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듭 태어나게 해주셨고 또 우리가 누군가를 다시 태어나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가 기도하는 구도자를 함께 생각하며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피터 윤이 청 우리 아기가 곧 출산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아기를 낳는 것이 힘듭니까? 아기를 키우는 것이 힘드십니까? 둘 다 힘들죠? 뭐가 더 힘들죠? 키우시는 것이 힘듭니다. 제가 여러 어르신들을 볼 때 저 자신을 볼 때도 그렇지만 어르신들을 볼 때 다 키우셨는데도 이제는 손주 보실 때인데도 여전히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그리고 지난주에도 제가 어떤 전화를 타주에서 받았는데 한 자녀가 우리
출산해서 교회 생활을 아직 하지 못한다고 걱정하시는 한 어머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 키워놓으셨는데도 그래도 자녀가 결혼하지 않을 때는 좋은 신랑 신부 만날 때까지, 또 경제적으로 자립 못할 때는 좀 자립할 때까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 자녀의 명예가 회복될 때까지, 어떻게 해서든 잘 살 때까지, 그리고 더 넘어서 신앙생활을 해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런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모님의 마음속에서는 자녀를 놓지 못하고 계속 자녀에 대한 그런 부담과 십자가의 해산의 수고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콩나물은 숙성 재배해서 아주 빨리빨리 재배해가지고 팔아먹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큰 나라 중국에는 수박도 숙성 재배를 해서 판다고 하는데요. 어떤 농부가 제때를 찾지 못하고 너무 늦게 숙성 그 약을 뿌려가지고 수박이 펑펑 하루는 터지는 그런 사건이 실제로 수박밭에서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식물들은 속성 재배 어떤 약을 뿌려서 빨리빨리 키워가지고 팔아먹을 수 있고, 우리 시중에 나오는 우리 그 닭고기들도 병아리에게 24시간 불을 켜주고 계속 먹을 것을 줘서 속성으로 키워서 빨리 팔아먹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크는데 우리 영혼이 커가는 데는 속성 재배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산모들의 진통을 의학으로 무통분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사를 맞아서 좀 고통을 덜어주기는 하지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10개월간 품는 그 어려운 시간을 단축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을 태어나게 하는 그 시간은 단축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은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여전히 요청되고 현실입니다. 그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만 부모와 자식 간에 깊은 사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이 시어머님이 며느리가 와서 산고를 아주 심하게 겪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효자 하나 나오면 이라고요. 왜냐하면 고통을 힘들게 하면 할수록 그 자녀와 엄마 간에 정이 깊어지기 때문에 효자가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웨덴의 한 연구소에서 한 가지 실험을 했는데요. 산고를 많이 겪고 태어난 아기와 엄마의 관계와 무통주사를 맞고 아주 손쉽게 쑥 나은 엄마와 아이의 관계를 살펴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진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엄마와 아기 사이에 끈끈한 관계가 맺어지고 아기가 더 곧바로 엄마를 이렇게 찾고 품에 안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그 통증이 많을 때 더욱 많이 분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산고의 고통이 엄마와 자녀의 관계에 큰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이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아르주나의 가문의 옆으로만 퍼진 나무들은 시련의 비바람이 몰아칠 때 금방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고통으로 그 아픔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굳건한 나무가 되듯이 영원히 성장하는데도 그런 깊은 고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한 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겪고 복음으로 교회들을 탄생시키고 출산하고 해산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육신 70, 8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또 요새 장수에서 100세를 사는 이 땅의 한 생명을 출산하는데도 그토록 어려움과 고통이 따른다면, 또 그 자녀를 성공적으로 잘 키워나가는데도 그렇게 힘이 들고 어렵다면, 영원한 삶을 살도록 거듭 태어나게 하는 출생과 죄와 마귀와 사탄에게 사로잡힌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더 큰 고통과 수고가 따라야만 하겠습니까? 산모가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피까지 쏟아야 한 생명이 탄생되듯이 한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영혼 구원 사업에도 동일하게 어쩌면 더 크게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땀 흘리는 헌신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피 흘리기까지라도 희생하는 십자가를 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죽을 것처럼 힘든 해산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고 또 낳고 여섯째, 일곱째 계속 낳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그 위에 태어난 아기가 너무도 아름답고 행복하게 하고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붕 전도회를 함께 준비하고 이끌고 또 그 이후에 영혼들을 계속 돌보는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함께 교회에서 꾸준히 해나가는 것은 영혼의 탄생과 구원의 보람과 기쁨이 우리에게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신문에 많은 광고를 계속 내보아도 그리고 신문에 아무리 전단지를 띄워봐도 많은 사람이 교회를 찾아오진 않습니다. 친수로 편지를 쓰고 우리 전도 안식일학교 때 편지를 쓴 것을 뽑아서 친수로 여러 집사님께서 열심히 요새 잘 쓰지 않는 친수 편지를 써서 보내었는데요. 그래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감동을 받지만 찾아올지 의문입니다. 그 편지 목록에 신티아 리라는 이름이 있었는데요. 구도자 수년 전의 구도자 이름입니다. 편지를 발송하다가 보니까 신티아 리가 구도자였는데 여러분 신티아 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기 앞에 계시는 분인데요. 오래전에 구도자 명단에 신티알리가 있어서 그 주소를 누가 모르시고 영어 이름으로 또 쓰셨던 과정에 우리 집사님 여기까지 다시 뺐습니다. 과거의 구도자가 오늘의 우리 함께 믿음의 자녀로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무료 침술봉사와 발마사지 봉사와 그런 수고와 정성과 해산의 사랑을 수고를 우리가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노력해도 쉽게 찾아오지 않는 담과 그런 문턱이 높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꾸준히 그 사랑을 하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주변을 살펴볼 때 물론 개척을 하려고 이곳에 오신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한 분 한 분 새롭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가 계속되는 과정을 통하여 때로는 바로 때로는 수년에 걸쳐서 우리와 함께하는 새로운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수고를 계속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고 정성이 필요하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고백한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는 결심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새롭게 주님께 한번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해산의 수고를 했다는 것을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해산하기가 힘들었는지 수고하고 해산하려다가 감옥에도 많이 갇히고 셀 수 없이 매를 맞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다고 했습니다. 우리 홍만희 선교사님께서 이곳에 계시는데 중동에서 죽을 어려움 속에서 건강도 많이 희생하시고 선교사의 과정하신 모습을 우리가 듣고 봅니다.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죽을 뻔한 매를 39대를 5번 맞고 몽둥이로 맞고 돌에 맞고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난파되고 망망대해에서 표류하고 죽을 뻔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수많은 여행을 하면서 강물의 위험을 당하고 강도를 만나고 동족들과 이방인들에게 위험을 받았고 도시에서도 황량한 사막의 광야에서도 또 바다와 거짓 신자들로부터 수많은 위험을 당하는 그 산고를 겪고 나서 교회들이 탄생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며 살았고 잠을 못 자고 밤새 지새운 날들이 많았으며 배고프고 목마르고 굶기도 자주 하고 추위에 떨기도 하고 헐벗는 고통을 겪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모든 육체적인 고난을 뒤로 하고라도 그 마음속에 버리지 못하는 떨치지 못하는 짓눌리는 부담감이 있었으니 그가 사랑했던 영혼들이 약해지고 시들해질 때 그들로 인하여 함께 약해지고 누군가가 시험에 걸려 넘어지면 그 마음이 새까맣게 타는 것처럼 안타까워했던 그 과정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해산의 수고요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탄생되었고 그 우리 개척교회를 하셨던 우리 여러 성도님들과 개척자들의 수고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를 어떻게 부르죠? 나의 자녀들아 라고 합니다. 자녀들아. 사도 바울이 남자인데 그 많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출산했습니까?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녀들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을 자녀라고 부르기에는 참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만나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고 마귀의 자녀였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종노릇, 죄악의 종노릇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자녀가 아니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아신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성도로 거듭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의 기별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 교회의 종교 제도와 거의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변질되어 버린 유대 교회의 그런 관습과 열렬하게 몰두하면서 아무리 매달려도 구원을 할 수 없는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과 또 생명에 필수적인 생기를 줄 수 없는 그런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는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어찌하여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종노릇하려 하느냐라고 탄식하는 어조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 품 안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는 시시때때로 세상이 좋아서 쾌락이 좋아서 돈과 물질과 내 하고 싶은 이기심대로 살고 싶어서 어찌하여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과 죄악의 종노릇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탄식하는 음성인 것입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죄악의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사탄의 쾌락을 즐기려고 하느냐 하는 탄식인 것입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화일을 삼가 지키니 내가 너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느라.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를 해산하여 탄생시키기 위하여 그토록 수고한 복음의 헌신이 헛되게 돌아갈까 두렵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의식 제도가 제정되기 전 수천 년 전에 창조된 안식일, 창조와 구속의 개념이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축복하는 그 창조의 안식일이 아닌 유대인의 일곱 번의 의식 제도인 안식일들과 월삭과 절기와 해의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을 지키고자 노력하면서 구원을 얻어보려는 율법주의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내가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우리를 거듭 태어나게 하신 것이 헛될까 염려하고 우리가 또 우리의 구도자들이 세상의 다른 길로 사탄의 시험으로 또 잘못된 교리와 믿음으로 떨어질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염려하시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떤 영문 번역에는 begging 이렇게 거지가 구걸한다는 그런 단어가 구한다라는 표현에 쓰였습니다. 엄한 아빠가 잘못 가른 자식에게 화를 내면서 너 이렇게 안 할래? 아빠 말 안 들을래?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산모의 해산의 고통을 겪은 엄마가 간절하게 자녀에게 빌면서 아들아 딸아 제발 엄마 아빠 마음을 알고 돌이켜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배경하는 그런 구한다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이 먼저 너희와 같이 되었을 때 모본을 보여주고 그렇게 선교를 실천하고 잘못된 길에서 주님의 복음으로 돌아왔을 즉 너희도 나의 모본을 보고 따라하기를 간절히 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은 성도로서 구도자들에게 또 서로서로에게 먼저 모본을 보이고 나와 함께 되기를 간구하는 그런 태도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것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처음 왔을 때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한 것이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원래 선교 계획 속에 갈라디아 지역을 포함해서 딱 계획적으로 왔다기보다는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해변 지역에서 말라리아 병이나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더 고지대에서 좀 쉴 수 있는 지역으로 나왔다가 쉬는 과정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약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설교하는 제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뭐 간질병 증세가 있어서 갑자기 설교를 한참 하다가 가장 핵심적인 호소라는 큰 소리를 지르다가 갑자기 제가 쓰러져서 막 발작을 일으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쉽지 않으시겠죠? 만약 바울이 간질병 환자였다면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말라리아 환자면 갑자기 뭐 정신을 잃고 쓰러진다거나 어떤 원인인지 모르지만 또 학자에 따라서는 눈에 눈병이 있어서 설교가 잘 안 보여서 설교문을 이렇게 보고 여러분 이렇게 보고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그런 시험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관습에 그런 질병이 들면 어떤 귀신에 들렸다거나 잘못된 영의 영향력이라고 생각하고 침을 뱉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렇게 육체에 연약한 부분이 있는 바울을 업신여기거나 버리지 않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비록 설교자는 좀 문제가 있고 병이 있고 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함께 기뻐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접했다고 하냐면 우리 빨간 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여러분, 구도자들이 다음 주에 몇 분이나 오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새로운 분이 오실 때 천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한번 영접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잘 영접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런 부족한 연약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우들이 그를 천사를 대접하듯 예수님을 영접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를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함께 사랑하는 성도의 말씀을 나누는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 행복과 축복, 말씀을 집중하고 연약한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복을 나누었던 그 축복이 지금 어디로 가버렸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편지를 하는 이 순간에는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내가 너에게 증언하기를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사도 바울이 눈병이 있었던지 눈이 피곤하고 힘들었는데 눈이 잘 안 보이는데 좀 요새처럼 의술이 발달해서 좀 가능한 수술을 하는 의사가 있었더라면 내 눈을 좀 빼서 바울에게 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성도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표현하죠? 내 속이라도 다 드러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라는 그런 우리 표현을 하는데 그런 사랑의 교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 눈이라도 빼서 저 사람에게 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있었는데 16절에 보면 그런 관계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참된 말을 그때도 했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 진리를 접하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떤 다른 소리를 듣고 지금은 원수처럼 관계가 이상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다 보면 어쩔 때는 눈을 빼줄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서로 좋은 관계였는데 어떤 상황과 문제가 생겨서 때로는 그러면 왠지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의 그런 비슷한 경험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오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망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사도 바울이 함께 있을 때든지 떨어져 있을 때든지 어떤 진짜 좋은 것이라면 열심으로 노력하는 것은 참으로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떠나 있는 상태에서 유대주의자들이 할례주의자들이 열심을 내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득을 하고 친해지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우정을 교제를 나누는데 문제는 그 열심이 사도 바울이 가르친 진리와 사도 바울과 그를 이간시키고 분리시키려는 그런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건 좋은데 나의 열심이 진정
이 영혼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지 항상 돌이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고등학교 후배 목사가 소개해준 한 유학생이 제가 섬기는 교회에 왔었고 그 유학생을 공항에서 데려오고 음식을 챙겨주고 라이트를 하고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데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 물론 고의적인 아니겠지만 어떤 관계 속에 얽매여서 그 유학생이 저나 저희 부부에 대해서 어떤 다른 이야기를 들었는지 알게 모르게 그 관계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몇 번 기회를 받아가 좀 풀어보려고 했는데 얼른 잘 풀리지 않고 결국에는 그 친구가 유학을 마치고 돌아갈 때까지 그 불편한 감정을 해결하지 못하고 헤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나쁜 의도는 아니더라도 나의 열심이 다른 사람과의 누군가의 관계를 분리시키는 그런 상황을 벌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 항상 바로 서는 열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유학생을 생각하면 왜 내가 그 학생이 가기 전에 완전히 풀지 못했을까? 그때 좀 서운한 마음 속에서는 해야 될 다른 일들이 많고 거기 해결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젖혀주었던 그런 저의 부족한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끼어졌던 불편한 어쩌면 원수와 같은 불편한 관계를 회복시키기까지 사도 바울은 노력하는 결심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적당히 믿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속에 형상이 새겨지기까지를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을 좀 닮았습니까? 많이 닮았습니까?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분인데 상당히 많이 닮았죠? 근데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냥 예수님을 닮고 태어난 것이 아니랍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닮고자 아주 노력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좀 닮고 싶어서 예수님이 하신 목수 일을 자기가 목수가 돼서 건축업을 실제로 해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공부하셨을 것 같은 유대교의 법, 유대의 법과 종교적인 경전들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이렇게 닮은 것도 예수님을 하도 묵상해서 변한 것이 아니라 26만 5천 불, 약 3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성형 수술을 31번을 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어느 정도 마음에 들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참 돈 쓸 데도 없죠? 교회 건축원금, 성경원금 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자신이 번 목수로 번 돈, 그렇게 어려운 번 돈을 뭐 차를 산다거나 돈이 엄청 많아서 흥청망청 쓰다가 그냥 성형수술을 추가로 하는 게 아니라, 것이 아니라 쉽지 않은 살림에도 건축해서 번 돈, 그렇게 정성껏 아낀 돈을 딴 데는 아끼고 안 쓰지만 예수님 닮는 데를 내가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성형수술을 31번 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닮았다는 것입니다. 조금 방향이 조금 빗나가긴 했지만 그래도 그 정성이 얼마나 갸륵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좀 닮아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키우는 자녀들이 이렇게 좀 예수님을 겉뿐만 아니라 속까지 닮았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에 이 유명한 대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안에 내 안에 너가 있다. 사랑하는 연인들이 남자들이 여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너가 있다라고 거짓말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 사랑하면 진짜 그 사람이 정신 속에 마음 속에 꽉 찹니다. 그래서 자꾸만 생각하고 자꾸만 찾아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혼도 하게 되고 함께 살다 보면 서로 닮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보좌로 좌정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산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십자가를 참으신 소망과 기대인 것입니다. 깨져버린 우리의 형상이 주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 안식일에 우리 이봉혁 성도님과 정정화 성도님이 침례를 받으시는데 누구든지 예수님과 합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라고 3장 27절에 말합니다. 그런데 겉으로만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 닮은 것 같으면 안 되고 그 이후에 겉옷을 입혀드리기는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 Until Christ is formed in you 우리 두 분들의 삶과 마음과 생각과 그 인격에 예수님이 완전히 조각되고 아름다운 도자기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새겨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안에 그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영혼을 위해 수고하고 또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또다시 또다시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를 위한 수고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원수처럼 이간질하는 사탄의 영향으로 관계가 깨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일지라도 구도자가 당신밖에 없습니까? 나 다른 사람 그냥 찾겠습니다 라고 포기하고 싶었던 구도자가 있을지라도 다시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다시 한번 연락하고 다시 한번 관계를 맺고 아르조나의 교회가 세림교회밖에 없습니까? 다른 교회 가고 싶을 때 그런 마음을 접고 다시 사랑으로 함께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또다시 우리를 위하여 포기하지 못하고 해산의 수고를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혹 사도 바울처럼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표현했는데 Because I am perplexed about you. 때로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며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perplexed, 혼돈스럽고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정성 쏟고 했던 것은 이런 것을 기대하진 않았었는데 하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원수 만들려고 그토록 사랑하고 헌신하지 않았었는데 하는 의혹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도 본문 19절의 말씀처럼 내가 다시 그 의혹을 원수와 같은 관계를 깨뜨리고 해산하는 수고를 해서 그 사람 속에 다시 예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고자 하는 마음의 헌신을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이 구원하고자 하는 우리 자녀들과 어떤 영혼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결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쿠바디스라는 영화의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박해를 피하여 로마에서 빠져나와서 도망을 가려고 성 밖에 나서는 과정이 펼쳐집니다. 로마를 향하여 걸어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깜짝 놀란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버리고 가는 로마로 너 대신 가기 위하여 내가 지금 로마로 가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닙니다 주님 제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 훗날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속 썩여서 아 이제 내 자식 아니면 좋겠다 호적에서 파버리면 좋겠다 하고 싶어도 좀 마음을 접어두셨다가도 또 정신이 들고 힘이 들면 또 자식 생각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그러시는 것처럼 영혼 구도자를 위하여 그냥 포기하고 도망가 버리고 싶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그 영혼을 위하여 기억하고 그 로마로 돌아가는 베드로의 심정처럼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는 예수님의 발걸음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마음을 돌이키고 해산의 수고를 함께 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을 그 아름다운 복음의 경험을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 구도자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형상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기를 서셔서 마지막 찬미 266장 부르겠습니다.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힘들지만 다시 한번 해산하는 수고를 하도록 우리 안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과 인성과 인격이 다 새겨지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영혼을 향한 우리의 노력과 전도의 과정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중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영혼들도 주님 닮아가고 그 과정 중에 우리도 주님 닮아가고 우리 온 교회가 주님의 형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이 되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닮은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께 보여드릴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전도를 통하여 우리가 해산하는 수고를 함께 쏟아 부을 때 주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언젠가 거듭 태어나고 우리 영원한 하늘나라에까지 주님 닮아가는 영혼들이 많이 탄생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성호자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